자, 앞타는 다 까셨어요? 안 까신 분? 예, 좀 까세요. 까십시오. 그건 못하잖아요, 제가. 괜찮아요, 괜찮아. 다음 시간에 까세요. 예. 자, 근데 저는 앞타나로 할 겁니다. 예, 왜냐면 여러분들이 화면 보기가 좋으시기 때문에 제가 앞타나로 할 거니까 아직 안 깔려있는 분들은 천천히 까세요. 예,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자, 메모장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일단 메모장을 쓰세요. 예. 자, 이런 화면이 뜨면 여기서 그냥 OK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앞타나 수업을 하죠. 앞타나 수업을. 자, 왜냐하면 에디터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우리가 익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어요? 예, 따라오셨나요? 핑? 예. 자, 핑이 뭔지 모르시면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모르시면 제가 미친 사람으로 보이겠죠? 자, 이런 앞타나나 에디터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사이트 하나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요걸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New를 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오른쪽 클릭하고 New로 가면 이런 게 떠요. 자, 핑. 예. 그 다음에 PHP 프로젝트라는 걸 선택하세요. 그리고 클릭. 그러면 New PHP 프로젝트가 뜹니다. 그럼 PHP 프로젝트에 이름을 쓰라는 뜻인데 여기다 우리는 뭐 이렇게 쓰죠. Open Tutorials. 우리가 만들려는 예제가 생활 코딩의 홈페이지인 Open Tutorials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시고 Finish 하면은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기다가 파일을 넣게 되면 저 프로젝트 안에 파일이 생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럼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여기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클릭해 보세요. 자, 오른쪽 클릭해 보면 여기 New From Template이라고 하면 HTML이라고 이렇게 있나요? 이거, 그리고 이렇게 리스트 안 나오시는 분 있어요? 안 나와요? 어디까지 오셨어요? 옆에 분이 살짝 좀 봐주세요.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갔죠? 자, 혹시 여기 비어있는 분 계세요? 비어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비어, 텅텅 비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그럼 직접 만들죠. 자, New 파일에서 우리 깔끔한 파일로 시작합시다. 아까 거기서 템플릿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탁 세팅된 상태로 탁 만들어져요. 그럼 시작하기 편하니까 나중에 그걸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New에서 파일을 하면 깔끔한 텍스트 하나를 만듭니다. 자, 됐나요? 예. 어디서 문제가 생기셨어요? 설명하기 어렵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예, 이렇게 뜨나요? New 보이세요? 여기에 파일을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면 됩니다. 됐어요? 다 따라왔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오픈 튜토리얼스.html. 그러면 요거 파일 이름 똑같이 쓸 필요 없습니다. 너무 길죠? 우리 사이트 이름이 너무 길어요. 자, 그리고 피니쉬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HTML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기능을 다 익히는데도 많은 시간이 들어요. 예, 그만큼 기능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다 몰라요, 기능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HTML 파일을 생성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코딩을 시작할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있죠? 요 화면. 요 화면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행해서 알고 있어야 될그 HTML 태그가 몇개더 있습니다. 링크나 이미지 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제가 설명드린 그 각각의 이 HTML 요 페이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태그들을 부품으로 해서 걔를 하나하나 모아서 우리가 조립해서 이렇게 생긴 페이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든 웹페이지는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 디자인은 CSS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HTML이 하는 역할은 정보를 표현해 주는 게, 정보를 기술해 주는 게 HTML 역할입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HTML은 이라고 하면 여러분 저한테 정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정보. 그리고 제가 나중에 CSS는 이라고 하면 디자인이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HTML의 본질이에요. 예. 자, 그러면 HTML 코드를 한번 작성해 봅시다. 아까 그 텍스트 편집기랑은 다를 거예요. 타이핑을 해보시면. 뭐가 다른가요? 막한발 앞서가죠? 지가 막 이것저것 해주죠? 자. 어때? 훨씬 수월해졌죠? 잘안 보이나요? 자, 이렇게. 지금 방금 이런 에디터를 쓰는 이유를 보신 거예요. 그냥 메모장으로 하면 엄청 노가다죠. 근데 이렇게 에디터를 쓰면 많은 것들을 자동화해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자바나 이런 언어를 써보시면,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동화가 돼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생각을 앞서가요. 예, 기분 나쁠 정도로. 예.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본 것까지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예제, 우리가 모델링한 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부품에 해당되는 태그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리스트. 리스트 뭔지 아시죠? 이렇게 어떤 연관되어 있는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이게 항목으로 보여주는 게 리스트잖아요. 그죠? 바로 그 리스트를 HTML에서 어떻게 만드냐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li. 그래서 욕 같죠? 자, li. 그 다음에 저 안에 뭐 아무거나 적어도 되는데 저는 HTML이라고 적겠습니다. 이게 문법적인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자, 저기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아니고 엄마, 아빠, 동생이라고 적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 처음 하실 때는 아, 어떤 게 문법이고 어떤 게 데이터인지가 헷갈릴 수 있어요. 특히나 저렇게 기술 용어를 쓰면 많이 헷갈리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많이 드린 겁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럼 이 파일을 열어보는데 이 파일을 열 때는 이렇게 하시면 편합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오픈 위드 해서 자, 요 HTML 파일을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오픈 위드를 합니다. 그 다음 웹브라우저 있죠? 자, 이거 보고 계세요? 핑. 문제 없죠? 요걸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돼요? 안 되세요? 빈 페이지가 뜨나요?
자, 됐어요? 자, 요게 이제 그이 에디터의 대단함이에요. 브라우저까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바깥쪽에서 볼 수도 있는데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편리하게 하려면 여기 있는 요 탭을 이렇게 붙잡고서 옆으로 이렇게 밀어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수정하면서 아주 빠르게 빠르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굳이 이걸로 안 하고 브라우저로 테스트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러한 에디터를 IDE 통합 개발자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해요. 막 이것저것 막 들어 있습니다. 막 통합이 되어 있어서 이 에디터 바깥쪽에 빠져나갈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얘네의 철학이에요. 예, 이런 형식의 에디터도 있고 아주 가벼운 예, 형식의 에디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취향에 따라서 에디터를 쓰시면 됩니다.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무거워서. 자, 어때요? 이렇게 했더니 HTML, CSS, JavaScript라는 항목이 이렇게 목록화가 됐죠? 그쵸?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항목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죠? 리스트라고 하는 게 연관되어 있는 이란 뜻이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엄마 아빠 누나라고 했어요. 자, 어때? HTML, CSS, JavaScript, 엄마 아빠 누나 완전 이질적이죠? 네. 그럼 저 위에 있는 저 기술적인 것들 쟤들이 같은 연관되어 있는 거고 저는 엄마 아빠 누나를 별도로 그룹을 짚고 싶은데 한번 화면에 표시해보면 실제로 그게 시각적으로 표시가 되나요? 자, 글씨 깨지는 건 무시합시다. 지금 우리 수업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저기 글씨가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예.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엄마, 아빠, 누나가 저기 있는 겁니다. 예, 인코딩이라는 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연관되어 있는 리스트들인데 그룹핑이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li라고 하는 저 태그는 li 태그만으로는 큰 가치가 없습니다. 그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들끼리 묶어주는 상위의 태그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예, 그 태그를 지금 해볼 건데, 자, 여기에서 UL인데, 루라고 했나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것들 있죠? 요거를 요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것도 UL 태그로 감싸줍니다. 이렇게요. 에디터가 막 자동으로 해주니까 때로는 우리의 의도와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엄청 귀찮아져요.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번 결과를 보세요. 어때요? 뭐 그룹핑이 되죠. 예, 그룹핑이 되죠. 그래서 저기 있는 li라는 저 태그는 단독으로 쓰지 않고 ul 태그 밑에다가 둡니다. 그렇게 해서 그룹을 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태그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죠. 태그는 서로가 영향을 주는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li 태그 밑에 ul 아, 들어올 수 있구나. 자, 보시죠. 여기에 있는 요 li 태그는 요 li 태그는 각각의 항목 하나하나를 식별합니다. 예, 엄마가 항목 하나고 아빠가 항목 하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항목들을 한꺼번에 묶어주는 태그가 누구겠어요? UL이란 태그가 묶어준 거예요. UL이란 태그. 그래서 항상 li 태그는 ul 태그와 함께 써준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ul 태그를 보니까 어때요? 어떤 모습이에요? 이렇게 점이 붙어 있죠? 점이 붙어 있다는 건 뭘까요?
저기 있는 저 항목들이 서로 순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나열한 겁니다. 만약에 저기 있는 것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순서가 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처럼 순서가 있다고 하면 앞에다가 숫자를 붙여줘야겠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여기에 있는 UL 앞에 있는 U를 O로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숫자가 붙었어요? 자, 숫자 붙었나요? 자, 핑. 예. 자, 그래서 LI의 부모로 올수 있는 태그는 두 가지였어요, 사실은. UL, OL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UL은 뭐의 약자일까요? OL부터. OL은 오더드, 예, 오더리 리스트입니다. 즉, 요거는 오더는 순서죠. 순서가 있는 리스트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UL은 뭘까요? 예, unordered list. 즉, 순서가 없는 다 뜻이 있어요. 예, 저거 다 쓰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짧게 쓴 겁니다. 더 이상 짧아질 수 없는 데까지 짧게 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게 리스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나요? 네. 됐죠? 네. 제가 쳐다만 봐도 해결이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누굴 쳐다봐 드릴까요? 예. 왜요? 크게 꼭 하셔야 되나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프리퍼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설정으로 가셔서 여기서 폰트라고 쳐보세요. 너무 빨리 왔죠? 자, 윈도우즈에서 프리퍼런스. 그리고 여기서 폰트라고 치면 컬러 앤 폰트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텍스트 폰트라는 걸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조정하시면 돼요. 따라오셨어요? 따라오셨어요? 예. 못 따라오신 것 같은데. 예.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될까요? 자, 여기 중에, 이 중에서, 됐네요. 아, 요것도 해야겠구나.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 지울게요. 여러분들 요거 예제를 보관하고 싶으시면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드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나중에 동영상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목을 표현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제목. 그리고 제목은 소제목, 큰 제목, 이런 식으로 제목 간의 위계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표현하는 태그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H1. 그리고 제목 1, 그리고 H2, 제목 2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H3, 제목 3 이렇게. 자, 그렇게 하면 한글이 깨지나요?
깨지지만 중요한 내용은 다 전달이 되네요. 자, 제가 일부러 깨진 화면 보여드리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에 집중하지 말라고. 네. 여기서 중요한 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한글 깨지는 문제는 나중에 실제로 서비스하기 전에만 해결하면 돼요. 그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 겁니다, 이것도. 이런 걸 참으시란 얘기예요. 네, 이걸 못 참으면 계속 3000포로 갑니다. 예,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처음 하시는 분은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될지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예요. 됐죠? 자, 이게 H1, H2, H3의 역할이고 저게 제목들에는 저런 태그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낸 또 구한 요 부품들 있죠? 부품들, 그것들을 조합해서 아까 보셨던 그 웹페이지를 한번 완성해 봅시다. 자, 그렇게 완성을 하려면 일단 우리는 되게 시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이런 그림을 먼저 떠오르게 돼 있어요. 아, 난 이런 걸 만들어야지 하면 머리에 그림을부터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그림 속에서 이 본질적인 것들만 딱딱 끄집어내야 돼요. 그런 걸 뭐라고 하나요? 추상화라고 하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고도의 추상화 수단 중에 하나가 수학이죠, 수학. 이 복잡한 요 안에서 숫자만 딱 꺼내는 그런 것과 똑같은 행동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공학을 하시면, 특히 소프트웨어를 하시면 그런 추상화를 잘하는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잘합니다. 네. 그 사람이 설계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상화된 그 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 이제 구체화라고 하죠. 그 구체화를 잘해야지 좋은 이 코더,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죠. 설계와 이런 건좀 다르죠. 자, 아무튼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제일 위에 있는 게 뭐죠? 자바스크립트라는 거죠. 그럼 저 자바스크립트가 뭐죠? 제목이죠. 근데 제목 중에서 쟤는 가장 큰 제목, 대빵 제목이죠. 그러면 쟤는 어떤 태그를 쓰면 될까요? H1을 쓰면 되죠. 예. 너무 대답이 좋으세요. 자, 그럼 여기 있는 태그를 지웁시다. 그리고 H1 안에다가 자바스크립트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자, 핑. 자, 그 다음에는 뭘 하죠? 요것부터 할까요? 요것부터 할까요? 어느 거든 상관없는데 우리 왼쪽부터 합시다. 예, 동양에서 왼쪽부터죠. 자, 여기 자바스크립트 여기 있는 요 부분은 얘는 뭐예요, 지금? 딱 보니까. 리스트죠. 목록이잖아요. 그렇죠? 수업들의 목록이니까 얘는 뭘 써야 되는지가 착 각이 나오나요? LI를 쓰면 되겠죠. 리스트를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저 리스트가 순서가 있는 리스트인가 또는 순서가 없는 리스트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생활 코딩에 있는 수업은 먼저 봐야 될 것과 나중에 봐야 될게 있기 때문에 순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기 있는 태그는 리스트는 뭐로 감싸면 될까요? 그냥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 보세요. 순서가 있는 리스트를 쓰면 되고, 순서가 있다는 것은 ordered라는 뜻이기 때문에 OL을 쓰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H1 뒤에다가 이렇게 치세요. 다 쓰실 필요 없어요. 한두 개만 쓰시고. 너무 귀찮으신 분은 하나만 쓰세요. 연산자. 여기까지. 저는 귀찮아서 세 개까지만. 아이고. 자, 이렇게. 그래서 보통 기획자들이 이렇게 아까 보셨던 그림을 전달해주면 거기서 이 웹디자이너나 또는 웹 개발자나 또는 퍼블리셔라고 하는 직군에 계신 분들이 저거를 추상화시켜서 HTML 코드로 만드는 게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결과를 볼까요?
자, 이렇게 나오죠. 깨지는 거 무시하자고요. 자, 됐나요? 이렇게 지금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죠. 계속 이렇습니다. 계속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어요? 아이고, 여기가 남았죠? 여기는 본문입니다. 본문이고 여기 있는 변수와 상수라는 거는 얘도 제목이에요. 근데 얘는 대제목은 아니고 소제목이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그냥 본문이니까 한번 짜봅시다. 자, 여기서는 article이란 걸 쓸 거예요. article. 자, article이라는 태그는 뭐냐면 이 문서 안에서 저 article 태그 하위에 있는 컨텐츠들이 본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태그입니다. 예. 아시겠어요? 자, 왜 이런 이 태그는 어떤 태그, 언제 나온 태그냐면 요거는 HTML5에서 나온 태그예요. 비교적 최신 태그입니다. 옛날에 이런 태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태그가 하는 역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태그 안쪽에 있는 컨텐츠들이 본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태그인데 요것을 사람한테 알려줄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딱 보면 본문이 어딘지 알 수 있어요. 누구는 알 수 없을까요? 기계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기계는 이런 거예요. 구글의 검색 엔진의 로봇 또는 이 시각적으로 어떤 정보를 파악하는데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는 스크린 리더 같은 기계들. 예, 그런 기계들은 사람과는 다르게 저런 태그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의 구조, 정보의 속성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때문에 본문이 어디고 내비게이션이 어디고 헤더는 어디고 푸터는 어디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고안된 태그가 이 article이라는 태그입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예, 일반적으로 웹페이지 안에서는 본문이 있고 헤더가 있고 푸터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획화시키는데 구획화하면서 정확한 의미들을 부여하기 위한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rticle 안에다가 우리가 본문을 넣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내비게이션도 태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을 어디다 쓰면 될까요? OA 태그 위에다 쓰면 됩니다. 왜냐? 여기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거 내비게이션이니까. 그래서 OA 태그를 들여쓰기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일부러 내비게이션은 설명 안 드렸어요. 막 쏟아내면 힘들기 때문에. 자, 여기서 궁금하신 거 있나요? 여기서 아주 주옥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인데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저기 있는 내비게이션 태그가 HTML5부터 등장한 거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6 같은 데서 어떻게 되냐 이런 게 궁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브라우저는 자기가 모르는 태그가 등장하면 별로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그냥 화면에 출력합니다. 무시해요, 무시. 그냥 일반적인 태그랑 똑같이 취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내비게이션이라는 저 태그 자체는 기능의 태그가 아니에요. 기능적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A 태그는 기능이 있습니다. 링크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img 태그는 이미지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 태그는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태그 밑에 있는 정보들이 어떤 의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태그가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하위 브라우저에서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다 고안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나올 기술들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 리스트 내용을 article 안에 넣고 나중에 구성을 다르게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지금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내용들은 그렇죠. 저 article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본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죠.
본문 안에 뭐 자바스크립트의 특징 하면서 뭐뭐뭐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걔는 아티클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도 아까처럼 CSS 특성만 다르게 하면은 똑같은 페이지 모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내비게이션에 저 리스트 예 맞아요. 예, 그거는 설명이 안 되겠네요. 그걸로는. 그러니까 그냥 CSS를 위해서 이름을 지어놓는. 아니 CSS를 위해서가 아니라. 검색 엔진 같은 로봇 같은 거를 위해서라고 보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예, CSS라고 하긴 어려워요. 예. CSS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사람을 위한 거. 왜냐, 사람은 못생긴 거를 못 참으니까. 그래서 그 디자인을 하는 게 CSS고, 이 검색 엔진 같은 거는 CSS를 완전 무시해요. 예, 물론 100% 무시는 안 하겠죠. 아주 고도의 검색 엔진들은. 그것조차도 파악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CSS는 인간을 위한 언어예요. 근데 HTML은 정보를 위한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HTML을 해석해요. 그래서 딱 그 구글 검색 엔진이 딱 그 어떤 사이트에 도달하면 그 사이트에 있는 텍스트를 딱 읽어서 이 프로그래밍적으로 걔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걸 보냐? 예를 들면 저기 있는 저 H1 있죠? 저걸 보면 아, 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자바스크립트구나 라는 거를 브라우저는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요. 자바스크립트라고. 그러면 그 문서에 H1의 자바스크립트가 있는 것과 본문의 어디 변방에 자바스크립트가 있는 것 두 개의 문서가 있다고 했을 때 검색 엔진은 누구를 먼저 보여주겠어요? H1의 자바스크립트가 있는 문서를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로봇이 그 HTML이란 것을 해석하는 방법이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의미론적인 거랑은 시멘틱이란 표현을 그런 데서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HTML 태그를 쓸 때 HTML을 아무리 개판으로 써도 여기서 얘기하는 개판이라는 건 의미랑 상관없는 태그예요. 그리고 CSS만 그럴듯하게 하면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걸 해석하는데. 근데 뭐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검색 엔진 또는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스크린 리더 같은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 로봇들의 세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티클이 나왔으니까 이제 제목을 씁시다. 자, 제목은 H2를 쓰면 되겠죠. H1은 이미 썼으니까. 맞아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제목 썼으니까 이제 본문을 쓸 건데 본문은 요 밑에다가 div라는 태그를 쓰는데 이 div 태그는 제가 css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쓰세요. 예. 그리고 여기 자바스크립트란 여기에다가 뭐 여기 아무거나 카피하세요. 아무 내용이나. 저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아직 디자인이 안 돼 있는 날것의 상태예요. 여기까지가 HTML의 역할입니다. HTML 우리를 여기까지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손을 잡고 가냐? CSS가 인계를 받습니다. 사람의 영역으로 가는 거죠. 근데 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HTML은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H1은 글씨가 크고 H2는 글씨가 조금 작다라는 디자인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봐도 CSS가 없어도 그 문서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약간의 도움을 줘요. 기본적인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는 기본적 디자인은 CSS로 다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H1이 H2 태그보다 더 크게 아니 더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CSS로 디자인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 디자인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됐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한 고비 넘긴 겁니다.
근데 한글을 문제를 해결해야죠. 예. 제목이요? 어떤? 그게 저긴 요 요거 얘기하시는 건가? 여기 있는 요요 요 제목을 리스트로. 네, 네. 그 제목이 여러 개가 나오면 그것도 하나의 리스트로 관리하는 의미 의미 없는 건 없죠. 다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그 앞에서 리스트로 저 세 개를 엮었잖아요. 여기 자바스크립트 요거요? 네. 예. 리스트로 따로 관리를 하냐는 말씀이신가? 만약에 소제목이 또 하나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면에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예. 근데 만약에 저기 있는 이 제목들을 보통 위키 같은 걸 보면은 이쪽 사이드바 쪽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제목만 쭉 나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걔는 리스트를 쓰지만 굳이 H 태그 같은 걸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예, 걔는 제목이라기보다는 그냥 제목들에 대한 목록일 뿐이기 때문에 걔한테 제목의 속성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뭐 그거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예, 예. 리스트 쓰시면 돼요. 링크 쓰시고. 자, 그리고요. 질문 있나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HTML 문서 있죠? 제가 지금 요 리스트가 지금 3개예요, 3개. 리스트가 자바스크립트란 변수와 상수, 연산자. 그쵸? 여기 있는 거 3개가 리스트인데 그러면 요 각각의 문서로 서로 연결하고 연결하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파일 3개를 만들어요. 파일을. 하나는 자바스크립트란이라고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HTML 문서를 만들고 또 하나는 변수와 상수라는 걸 담고 있는 문서를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연산자를 담고 있는 문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각각에게 링크를 줘서 얘를 누르면 절로 가고 얘를 누르면 일로 가고 이렇게 하게 꾸미시면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형태의 웹사이트가 인터넷이 처음 등장, 웹이 처음 등장했을 때 얘 웹사이트가 딱 그 모습이었어요. 예. 근데 그게 쉽겠어요? 관리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겁나 어렵죠. 그걸 점점 불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등장하는 기술이 PHP 또는 웹을 위한 자바 또는 파이썬, 루비 이런 기술들이 웹에 투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내일 살펴볼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기 한글이 깨지는 문제가 있어요. 자, 한글이 깨지는 문제를 좀 해결을 합시다. 자, 저는 항상 이렇게 해요. 저희 생활 코딩에 와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해요. 왜냐, 제가 기억을 못해서.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메타 캐릭터 HTML5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저 태그를 카피를 합니다. 야, 요거 하셨어요? 지금 제가 한 거 너무 빨리 왔나요? 자, 다시 할게요. 자, 생활코딩 홈페이지로 오세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페이지 소스 보기를 누릅니다. 됐나요? 핑. 예. 그러면 소스가 보이죠? 이 웹페이지의 소스예요. 그럼 요걸 카피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웹페이지로 와서 자 여기까지 따로 오고 계세요. 예, 헤드라고 쓰고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한글이 해결이 됐죠? 됐나요? 자, 이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태그가 의미하는 바는
자, 요 태그가 요거 뭐라고 써 있나요? 캐릭터 셋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캐릭터는 문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셋은 뭐 문자의 세트란 뜻이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UTF-8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문서 전체의 캐릭터 셋이 UTF-8이란 뜻입니다. 그럼 UTF-8은 뭐고 캐릭터 셋은 무엇이냐? 이 컴퓨터는 이진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01010000111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 이진수가 어떤 0과 1의 조합은 어떤 문자라는 게 그 신이 정해놓은 영역일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약속한 거예요. 0과 1이 어떻게 조합이 되면 어떤 문자다. 이렇게 조합하면 어떤 문자다라는 거를 조합한 결과로 문자가 표시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뭐 100% 이해하긴 힘들어요. 제가 하는 얘기를.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호가, 그 0과 1과 같은 그런 기호가 나타내는 문자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캐릭터 셋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요런 캐릭터 셋, EUCKR이라는 캐릭터 셋은 010001이 기억이다. 근데 UTF-8이라는 캐릭터 셋은 000011이 기억이다. 이렇게 약속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문서는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문서는 UTF-8이라고 하는 문자의 어떤 형식에 따라서 만들어진 문서인데, 예, 아까는 제가 여기 적어놓은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을 기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웹브라우저가 이 코드를 해석할 때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설정에 따라서 했는데 불행히도 맞지 않은 거예요. 실제 우리가 작성한 그 HTML 문서와 이 브라우저가 적용한 그 문자의 약속이 서로 불일치했기 때문에 백 같은 게 나온 겁니다. 백 이런 게. 예.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우리가 명시해 주기 위해서 요걸 쓴 겁니다. 야, 이 문서는 UTF-8으로 작성한 거니까 브라우저 너는 이 문서를 해석할 때 UTF-8으로 해석해야 돼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표시가 된 겁니다.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HTML 수업 끝입니다. 자, 한시네요. 밥 먹어야겠네요.